완치율과 함께 신규 확진자 수도 수그러들고 있지만 또 다른 불씨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들입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다녀온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해외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주군에 사는 20대 남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인 안동인문정신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국에 머문 이 남성은 목적지인 런던 도착 이틀 만에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였고 21일 인천공항에서 격리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성주군에 사는 60대 여성도 지난 20일 미국을 다녀온 뒤 의심 증세를 보여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집에서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증상이 있다고 좀 느끼셨는지 내려올 때도 자가용으로 혼자 타고 내려오셨고 또 이제 집에도 보면은 이제 주택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경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지난 17일 스페인 유학 도중 입국했는데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소를 통과했지만 자신이 탄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없어요. 없었어. 없었어. 검역소 갔다 오고 아가 있다가 이제 자기가 검사를 하러 한 거지. 이처럼 경북 지역 해외 입국자 3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바이러스 해외 유입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전국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4명으로 전체 21.9%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가급적 14일간 자택에서 머무르는 등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자가관리 앱을 통한 증상 발생 여부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집단 감염에 이어 해외 유입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